네, 앞서 서울에서도 사상 최대 카드 정보 유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회사 직원이 무려 1억 건의 개인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사실상 카드 이용자 모두의 정보가 유출된 셈인데요. 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들어있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창원 시민들에게 불법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두 달에 뭐한 두세 번 내 한 번 내지 이렇게 오고요. 네. 그런 게 별로 썩안 좋죠. 다른 사람들이 번호 알고 있는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세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범죄에 악용이 되거나 할까 봐서 항상 좀 두렵고. 저 역시 개인정보를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지만 이런 대출 문자를 자주 받곤 하는데요. 대부업자들이 이런 문자를 자주 보낼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A 신용평가업체 직원이자 전산 프로그램 개발자인 39살 박모 씨는 최근 2년 동안 카드 회사의 신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빼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이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관련 정보를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NH카드에서 2,500만 건, KB카드에서 5,300만 건, 롯데카드에서 2,600만 건으로 다 합치면 무려 1억 건이 넘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두 빼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 씨는 이 가운데 7,800만 건을 광고업자에게 팔고 1,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팔아넘긴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도 들어있었습니다. 정보를 사들인 36살 조모 씨는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연령대별 광고 상품을 개발했고 대부업자에게도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부업자 36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출한 정보의 사용처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